전국의 고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셔서 캠퍼스도 둘러보시고 선배들, 교수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전공체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어요. 저희도 너무 아쉽지만 대신 최대한 알찬 정보 전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실까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영어권의 언어 및 문학을 연구하여 뛰어난 영어 실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정수를 깊이 이해한다는 목적을 가진 학과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이 다문화 시대의 추이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창의성을 좀 겸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저희 이제 전공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문학 트랙은 이제 또 잘 알려지는 것처럼 여러 이제 유명한 그 미국 작가, 영국 작가, 뭐 소설이나 시 그 관련된 과목들을 또 개설하고 있고요. 드라마, 영화 이런 쪽도 저희가 또 개설하고 있고, 영어학 트랙에서는 언어의 구조를 밝히는 통사론, 음성학, 심리 언어학,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수요를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접목해서 그 언어 자료를 분석하는 그런 이제 수업들, 그래서 이제 풀포스 영어학이나 어떤 뇌파 장비를 활용을 해서 그 뇌와 영어학 이런 어떤 수업을 통해서 또 언어를 또 배우는 그런 어떤 트랙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용 영어 트랙은 이제 다소 약간 실용적으로 영어를 이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이제 그 양성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장르의 어떤 글쓰기 수업이나 영어 회화 이런 커리큘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도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그 언어학 이론이나 문학 이론 그걸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뇌와 영어학 같은 수업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이제 기초 지식을 좀 배우고 저희 실험실에 그 뇌파를 찍을 수 있는 위대에서 쓰는 EEG라고 해서 뇌파 찍는 장비, 또 이제 눈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안구 추적 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영문학과 갖추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다양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체험하게 하면서 영어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시켜서 제공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분야 같은 데는 뭐 교수로도 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뭐 영어 교사, 금융계, 공기업, 통번역 일을 하거나, 근데 사실 이제 그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제 다양한 어떤 테크놀로지, 이제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말 그대로 창의 융복합적인 인재를 이제 양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IT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험들이 또 쌓이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좀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데,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전공 능력입니다. 그런 어떤 뭐 전형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 관심들을 고등학교 이제 과정 중에 열심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어학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동아리나 이런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영문과가 지니는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영문학과의 수업은 원어 강의, 토론, 글쓰기, 발표 등 단순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주도성과 창의적 분석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침으로써 영문과 학생들은 보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과 학생들은 세계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 어학과 문학 등의 학업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문화 포용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큰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영문과의 강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배출해낸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토론 동아리 토동을 이끌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요 활동으로는 영문학과 관련된 독서를 하고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틀에 갇힌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확장된 사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 구성원들은 매주 모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에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독서 활동 또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것에 동아리 부원들은 매우 만족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학과 관련된 독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나아가 대화 속 순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토론을 평소 좋아하시거나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저희 영어영문학과 독서토론 동아리 토동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의 실학반 서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20년 영어영부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약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문과 소모임으로 여름방학에 연습을 시작해서 2학기 개강 직후에 매년 9월 초에 3회 정기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연극 연습뿐만 아니라 무대를 올리기 위한 소품, 조명, 의상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대를 올리고 난 후에 더 큰 성취감과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기 모임을 할 때나 매년 송년회를 가지면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연결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잊지 못할 추억과 큰 무대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어영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집행부의 대표 학생회장 오정훈입니다. 집행부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학생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회장단을 비롯해 기획부, 홍보부, 복지부 이 세 가지 부서의 부장들과 그 부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집행부는 1년 동안 3-4개 새로 배움터, 예비대학, 개강총회, 워크샵, 축제, 학술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주관해요. 여러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대학생활에 꽂힌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또한 학생사회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에 꼭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봐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의 그런 좋은 학과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분기 뭐 이런 거는 상상조차 못하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약간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단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잘 뭉치기도 하는 그런 쿨한 모습이 매력적인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은 필수인가요? 교환학생은 필수는 아니지만 다들 많이들 다녀오는 편입니다. 세계 29개국, 150여 개의 대학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발 방법은 자기소개서, 면접, 성적 등으로 선발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리 읽어두면 좋은 책이 있나요? 영문학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저는 필경사 바틀비, 립반 윙클, 위대한 개츠비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들을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원서면 더욱 좋고요. 나 영문학도로 가겠어! 결심을 하신 분들이나 혹은 아직 진로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도 있는 편이에요. 다음 질문입니다. 동아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문과 동아리는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문과만의 소모임이 있고요. 문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는 문과대학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학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국대학교 중앙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동아리에 중복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영어 영문학과 학생들은 정말 모두 영어를 다 잘하나요? 아,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이네요. 영문과라고 해서 모두 영어를 다 잘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름 자체에 영어, 영문이 들어가니 만큼 다른 과와 비교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의 비중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영문과 수업을 듣는데 모두 막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당연히 잘해서 나쁠 거 없겠죠. 회장님은 영어를 잘하시나요? 다음 질문.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이번 입시에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내년에 학교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